안녕하세요. 오늘은 삼각형은 외심과 내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. 외심과 내심에 대해서 배울 때는 외심과 내심이 뭔지 먼저 배워야겠죠. 그럼 첫 번째로 내심이 뭔지 외심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. 첫 번째로 외심은 삼각형을 세 변을 수직 이등분선을 고점을 외심 고점을 만나는 부분이에요. 아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직 이등분선 여기쯤 돼. 여기 중점 여기 여기도 여기가 되면 여기 직각으로 쭉 뻗어나가고 이것도 직각으로 쭉 뻗어나가고 이것도 직각으로 쭉 뻗어나간다면 이 세 개의 선들은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데 이 점을 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. 외심에서 또 알아야 되는 게 외접원. 외접원은 외심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이에요. 그리고 이 선이 반지름으로 한 원.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. 이게 외접원이에요. 외접원. ABC의 세 꼭지점을 다 지나는 것은 이것도 외접원이 되겠고요. 외접원의 중심은 외심이 되겠죠. 그러면 또 각 X도 그러면 여기에 이 삼각형이 있다고 하고 이 외점까지 다 여기 외점이라고 할 때 이때 요거를 X, 요것도 X, 요거를 Z, 요것도 Z, 요거를 Y, 요거를 Y라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. 그 이유는 요 세 변의 길이가 아니라 요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으니까 이 변과 이 삼각, 이 이변과 이변은 같으니까 이등비 삼각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변과 이변도 같으니까 이등비 삼각형 그 다음에 또 이변과 이변도 같으니까 이등비 삼각형이 되는 거죠.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해보면 X 각 X 더하기 각 Z 더하기 각 Z 더하기 각 X 더하기 각 Y 더하기 각 Y가 있는데 이거를 더 간편하게 정리해보면 각 X 더하기 각 X 더하기 각 Y 더하기 각 Y 더하기 각 Z 더하기 각 Z고 더 간편하게 해보면 2X 각 2X 더하기 각 2Y 더하기 각 2Z고 이거를 또 하면 2 각 X 더하기 각 Y 더하기 각 Z. 근데 여기 중에 요걸 딱 보면
요게 180도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죠. 이걸 다 알면 이 각액석이 각 y 더하기 각 최대는 90도인 것도 알 수가 있겠죠. 그러면 그 뜻은 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을 이 요 세 각 중에서 두 각만이라도 나머지 한 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이 각을 안 알아도 되고 이 각을 알아도 되고 이 각을 안 알아도 되고 이 각을 알아도 되고 이 각을 안 알고 이 각을 알아도 돼요. 그럼 얘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.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이게 40도고 이게 15도일 때 이 각의 길이는 몇 센치일까요? 이걸 x라 하면 x를 구해보시오. 여기서 15 더하기 40 더하기 x가 90도인 건 알고 있죠? 그러면 이것만 알면 거의 다 끝난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55 더하기 x는 90, 그러면 35는 x니까 x는 35도가 되는 거예요. 35도. 그러면 이제 또 내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. 삼각형의 내심에 대해서 배울 때는 삼각형의 세 내각을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란 걸 또 알 수가 있죠. 이각과 이변과 이변이 같고 이변과 이변이 같고 이변과 이변이 같고 이 세 변이 다 같은 것까지 다 제가 표시를 했는데 내심은 I로 표시하고 외심은 1으로 표현해요. 외심. 내심은 I. 그러면 외심에서 각 변까지 거리는 같다. 그러니까요. ID는 그걸 아직 이름 안 지어줬네. I, A, B, C, D, E, F. ID는 I의 표는 I, E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접원을 배울 거예요. 내접원. 내접원은 내심에서 각 변끼리까지 변끼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. 그래가지고 삼각형에 내접한다고 하죠. 그래가지고 내접. 그래가지고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으면 이 변은 이 변에 이 원은 이 변에 내접하고 이 변은 이 변에 이 점에 내접하고 이 원은 이 점에도 내접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내접원은 이 모양이 나오고요. 내접원의 중심은 내심이고
그러면 또 삼각형 하나 먼저 그려볼게요. 이걸 A, 이거를 뭐 변의 길이가 같진 않지만 같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같게 보이진 않지만 이거를 이거를 B라고 역시 이거를 A 이거를 A 이거를 B 이거를 C라고 할게요. 여기서 삼각형 ABC에서 는 삼각형 AIB 더하기 삼각형 BIC 더하기 삼각형 CIB죠. CIA 요거는 근데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요게 반지름은 항상 R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직 반지름은 아니지만 내접원은 반지름이니까 요거를 R이라고 항상 불러요. 요거는 CR 2분의 1 더하기 AR 2분의 1 더하기 BR 2분의 1이 되네요. 이거는 C는 C 더하기 A 더하기 BR 2분의 1이 되네요. 넓이가. 그래가지고 이건 삼각형을 둘레는 내접원은 반지름. 이 곱하기 2분의 1이죠. 여기서 또 내심의 위치는 외심의 위치.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. 그러면 외심의 위치가 예각삼각형이 있을 때는 예각삼각형이 있죠. 외심의 위치는 삼각형의 내부에 있어요. 하지만 직각삼각형일 때는 여기에 있어요. 여기 딱 중점 M 빗변의 중점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각삼각형일 때는 놀랍게도 원 밖, 삼각형 밖에 있어요. 그래가지고 결국에 원은 이렇게 만들어져요. 이렇게. 얘가 중점이니까. 얘가 외심이니까. 삼각형을 외부. 이걸로 오늘 강의 내용도 끝이고요. 다음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